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입니다. 두꺼비 반지님의 한 질문 중에서 무당들이 모시고 있는 신, 그것이 이제 신이라는 존재도 있을 것이고 뭐 조상이라는 존재도 있을 것인데 원래 이분의 질문에는 무당이 모시는 조상님께 어떤 내용을 질문을 하고 그 조상님이 대답을 해주고, 그래서 요것을 좋은 말로는 소통이라고, 또 다른 말로는 통신을 해서,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이 신령님, 조상님이 됐든, 뭐 천신이 됐든, 어떤, 아무튼 알수 없는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분들하고 통신이라는 걸 해서, 무당이 어떤 일을, 조상님이나 신한테 문답으로 듣느냐. 뭐, 이분의 질문에는 조상님께서, 뭐, 사람이 죽은 사후 세계라든지, 아니면 인간이 왜 태어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조상님이 해주시느냐. 아니면 조상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뭐 천기누설이니까 안 해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간혹 많은 무속인들이 무당은 신령님하고 통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제가 능력이 모질라서 아니면 제가 좀 아둔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조상님과 신령님과 어떤 분하고도 저는 통신이라는 게안 되더라고요. 저는 통신이 안 돼. 그냥 내 입으로 조상님이 하는 말인지, 신령님이 하는 말인지 난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내 입이 말이 나가니까 점을 보는 거야. 그내 입에서 말이 나오니까 굿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입에서 움직이는 것이 일상생활이 돼요. 일상생활에서는 간혹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집에 뭘 고쳐야 된다든지 아니면 집으로 뭐 물건이 들어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어디로 가고 싶다 뭐 그럴 때 역시도 이 신령님이라는 존재 많은 분들이 이때도 이 신령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저 하늘의 높은 천신 지신, 수신으로 대별되는 뭐 옥황상제가 됐든 신장님이 됐든 선관도사가 됐든 뭐 터에 있는 터줏대감이 됐든 산신할아버지가 됐든 도당할아버지, 부근할아버지, 지신이 됐든 용신이 됐든 바다에, 강에, 호수에, 우물에 어떤 이런 천신이라는 존재들과 통신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무당이. 이 천신의 종류, 천신, 지신, 수신에 속하는 이런 신들과 통신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은 무속인들이 내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님과 통신한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어디 이사를 가고 싶다든지, 내가 터를 옮기고 싶다든지 할 경우에, 많은 무속인들이 아직도 할머니, 할아버지, 저 이사 가도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 이번에는 그럼 동쪽으로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서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문답을 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이 나오는 것을 통신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걸로 저는 봐요. 근데 저는 이 통신이라는 것이 내가 만약에 질문을 해서 그 대답이 정말로 할머니가 하는 대답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해를 한다면 이 대답은 나 스스로 묻고 나 스스로 대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당이 돼서 점을 볼 때에도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선생님들이 점을 볼 때에도 신령님한테 방울피처를 들고 오늘은 지금 어디 사는 누가가 점을 보러 왔는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에게 물어봐서 그래서 점을 바라라고 가르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점을 보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무당이래도 여러분 조상님이 됐든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이 됐든 이분들에 대해 물어봐서 점을 보면은 점을 못 봐요. 이 통신이라는 생각은 정말로 무당이 되신 분들이 버려야 될 아주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그래서 이 통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당은 손님이 오면은 그냥 손님 얼굴 보고 손님이 전화가 오면 전화 목소리 듣고 그냥 점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구슬할 때에도 내가 신복을 입고 춤을 추든 고장을 올려주든 방울제를 들든 뭐라고 내 몸에 누가 실리면 그냥 저절로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옷을 입든 춤을 추든 고장을 치든 이렇게 방울제 들고 오늘 이 사람 일이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이러면은 절대로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고 싶으면 할머니 저 이번에는 무슨 산에 갈까요? 너 지리산 가라. 할머니 너 이번에는 무슨 너 용궁에 가라. 이번에 너 도당 갔다 와라. 너 본향에 갔다 와라. 이걸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특히 다른 부분들은 좀 덜한데 이사 갈 때면은 할머니 저 어디로 갈까요? 이러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제가 이거를 다른 내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초를 켜놓고 개똥이 뭐 합격 발언 이렇게 써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개똥이 합격시켜줘, 개똥이 합격시켜줘, 개똥이 합격시켜줘 라고 여기서 계속 빌어대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 머릿속에 있는 개똥이의 희망이, 개똥이의 소원이 여러분 무당의 소원으로 돼요. 무당의 소원. 무당의 소원과 희망이 되고 그 무당의 소원과 희망이 공수처럼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결국 질문과 대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머니 개똥이 합격해요? 할머니 개똥이 합격시켜줘야 돼요? 아, 할머니 개똥이 이사 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내 소원과 희망이 공수로 나온단 말이야. 누가 옆에서 할머니가 말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합격된다. 이사 간다. 집 팔린다. 그 애인 돌아온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것이 거의 99%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희망, 소원이 다시 공수로 메아리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당들도 진짜 점을 볼 경우에 방울채 들고 할머니 이 사람이 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이 사람 집 때문에 했나? 땅 때문에 했나? 돈 때문에 했나? 애인 때문에 했나? 마누라 때문에 했나? 자식 때문에 했나? 여기서 오만 생각이 머릿속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 점을 볼수 없어. 그러면 그때 보는 점은 뭐가 되느냐? 정말로 점을 보는 찍기가 된다. 찍어버려야 돼. 찍어야 돼. 찍으면은 어떻게 사지선다는 정도 아니고 오지선다는 정도는 아니고 인간 사이에 있는 수만 가지 일에서 한 가지를 찍으려면 찍어줘요. 못 찍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통신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엽전을 던진다. 쌀을 던진다. 이럴 때에도 엽전을 던져서 엽전이 보통 적은 사람 7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놓고 있는데 많아봐야 12개가 움직여봐야 어떻게 움직이냐고. 그걸로 어떻게 다 인간사에 수많은 일들을 다 이걸로 엽전으로 보냐고요. 방울칠 들어도 마찬가지야. 무당이 점상에 방울칠 놓는 거는 신령님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무당의 상징으로 놓는 거야. 상징으로. 진짜로 방울제 들고 여러분들이 점을 볼 때, 방울제 들고 구이보순사 아무개가 누구가 점 보러 왔습니다. 뭐 어떻게 점 보고 잘 봐가지고 해주세요. 무슨 말 해주지? 도저히 헷갈리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는데? 이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은 제가 질문의 내용을 몇번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아마 아직 무당이 아니신 분 같아요. 두꺼비 반지라는 분이.
이분이 무당이라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인들 중에서도 무당들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반인들 중에서도 점을 보러 가서 점을 보러 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점을 보러 갔는데, 역술인들 특히 사주팔자 이렇게 적어서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점 쉽게 잘못 봐요. 또 엽전이나 쌀을 던지면서 점을 보는 그런 사람들 점잘못 봐요. 또 손금이라고 보면서 이렇게 뭐 글씨 쓰면서 점잘못 봐요. 점을 잘 보는 무당들, 여러분들 아마 무당집에 다녀보신 분 나올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너왜 왔구나, 무슨 일 때문에 왔구나, 뭐 때문에 왔구나, 이게 바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때 그 무당이 통신을 해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통신에서 점을 보려면은 인간의 머릿속 생각이 점으로 나와요. 그래서 옷 입은 걸 보고, 아, 옷이 화려하면은 너는 뭐 화류계구나, 옷이 뭐 남루하면 넌 돈도 없구나, 그렇게 점을 보면은 100% 틀리는 점밖에 못볼 거예요. 그래서 이 특히 통신한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주변의 선생님들도 내림굿이 끝나고 점을 어떻게 봐요라고 물어보면은 방울씨 들고 신령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이거 최악의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도 신령님하고 통신을 해야 된다, 이거 100% 소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슬할 때도 신령님하고 통신해야 된다, 아니에요. 내 몸에 누군가가 그냥 실리는 거야. 그 다음에 무당은 내 몸에 항상 누군가가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직접 그냥 말을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말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방법, 우리 할머니가 이렇대요, 우리 할머니가 저렇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할머니가 여기서 들은 거지, 내가 물어본 걸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에 슥 스치는 거, 이거를 우리 할머니가 이렇대요라고 해버리면 영원히 여러분이 이렇대요밖에 안 해요. 그냥 우리 할머니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그 순간에 내가 할머니가 돼야 돼. 내가 할머니가 돼서 그냥 말을 해야지. 내가 할머니가 아니고 할머니는 나한테 전해주고 내가 다시 전해주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은 결국에는 돌아가는 순간에 내 말이 섞이게 된단 말이야. 내 말이 섞이는 상태, 통신이 가장 위험하다. 무당이 점을 볼 때는 절대로 통신을 하면 안 된다. 말문 통신을 연다, 글문 통신을 연다, 점사 통신을 연다, 뭐그 사람이 운세 통신을 연다, 이 통신을 한다고 생각하고 점을 보는 사람들은 점을 못 보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그거를 무당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인의 공수를 주겠단 말이에요. 인간의 대가리서 생각을 점으로 보게 돼 있단 말이야. 아주 최고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무당집에 관심 있어서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가서 어떤 무당이라도 엽전을 던지면서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엽전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 할머니가 움직이게 하는 도구야. 엽전을 던져서 모양이나 이런 거몇개 보고서 어떻다 하는 무당, 점잘 보는 무당 없을 것이고, 방울치 들고 할머니 이 사람이 왜 왔어요라고 물어보는 무당, 점잘 보는 무당 없어요. 지금 무당이 안 되신 분, 무당집에 다니시면서 점을 보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점을 얼마나 잘 보는지 한번 직접 다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지금 무당으로 살고 계신 분들은 특히 내주상이 됐든 뭐 신이 됐든, 저는 뭐 신은 도저히 인정을 안 하고, 만약에 내가 기도를 갈때 산에 기도 가면 산신한테 물어봐야지. 왜 여러분들 전 안에 있는 신령님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바다에 가면은 바다에 있는 동해바다 용왕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러진 않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늘로 기도하러 올라가면 저기 비행기 타고 와서 기도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무당은 통신이라는 생각조차 버려야지 된다. 통신이 아니라 내 몸을 할머니가 직접, 내 몸을 할머니 몸처럼, 할아버지 몸처럼, 여러분들이 동자가 실려가지고 그냥 갑자기 사탕이 먹고 싶으면 사탕 먹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몸이지만, 지금 몸은 내 몸이지만 나는 순간 아기가 되는 거야. 지금 몸은 나는 인간의 무당의 몸이지만 순간 할머니가 되는 거야. 순간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순간 애기씨가 되는 거야. 순간 동자가 되는 거야. 순간 선녀가 돼서 점을 보는 것이 100점짜리, 만점짜리, 천점짜리, 백만점짜리 점을 볼수 있는, 통신을 해서 점을 볼수 없어요.
그 다음에 구슬할 때도, 할머니 오늘 굿이 사람들 집 팔아주는 구슬하는데 집 언제 팔릴까요? 물어봐서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제가 집이 바라고 원하는 희망, 수원이 여러분들 수원이 되고, 여러분들 수원이 공수처럼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설가 되는 거예요. 연극 배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당들이 쓰는 이 통신이라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부탁드립니다.